아무리 밀어내도 난 네가 좋아. 뭔 소리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대박이다. 저희를 다 이렇게 부르시고 너희 이름은 스테이시야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당황. 네,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예고 없이 그냥 알려주셨어요. 스타투어 영컬처라는 말의 줄임말로 젊은 문화에 저희가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너무 예뻐서 깜짝 놀라서 이런 친구가 연예인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회사로 오는 길에 세은이를 봐서 이제 신인 개발팀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언니한테 아는 친구를 봤는데 진짜 너무 예쁘다고 했는데 며칠 뒤에 세은이가 들어온 거예요. 길 가다가 보다가 너무 예쁘다 했었습니다. 진짜 배우 같다라는 그게 딱 들었어요. 아담하고 그런데 약간 아티스트의 아우라가 있었달까? 와, 저 언니 뭐지? 벌써부터 연예인 같다 이런 생각을 그땐 지금보다 훨씬 수수하게 머리도 묶고 안경도 끼고 그렇게 연습실에서 봤었는데 그때 기억하는 게 제가 처음 들어와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윤희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아, 저 뭐 어디 프로에서 잘 봤어요? 팬이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부끄러워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나요. 들어왔는데 갑자기 재은아 안녕? 너 뭘 좋아하니?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줬거든요. 진짜? 이 언니가 이 팀의 엄마인가 보다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정말 잘 챙겨주고 이 언니 되게 다정다감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팬분들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게 가장 큰 다른 점이라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자켓 촬영이나 그런 뮤비 촬영할 때 많이 느꼈었는데 난 아이돌이다, 난 아티스트다 하면서 바로바로 포즈가 나오는 게 너무 대단했어요. 특별한 탄생 비화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저희도 배우면서 이런 게 뭔가 짤로 남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했었고 가끔 볼이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그래요. 허공에 저는 세은 언니 파트 네가 좋아 파트요. 철이 없다 해도 괜찮아 난 네가 좋아. 저는 요새 아이사 파트가 개성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밀어내도 변하지가 않는 걸 너를 좋아하는 건 분명 어쩔 수 없는 걸 제 외척까지 똑같아. 인간이라 유연하기도 하고 언니만의 스타일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춤 스타일이 이게 춤이구나. 이게 이런 유연한 그루브가 있는 춤이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6, 7, 8 정말이야 I want you so bad 난 네가 필요해 내 머릿속이 너로 가득해 baby. 와! 저는 소녀시대 선배님을 엄청 존경합니다. 요즘에 힘내라는 곡을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두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한 소절. 빌리 아일리시 님의 노래를 굉장히 즐겨 들었어요. 그 중에서 오션 아이즈 곡 진짜 좋아해요. 아리아나 그란데 님의 Right There이라는 곡을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보아 선배님의 패널을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다 빠져서 많이 듣고 있어요.
유연하다, 똑부러지다, 깔끔하다. 표현력이 너무 좋다, 열심히 노력한다, 귀엽다, 예쁘다, 하얗다, 사랑이 넘친다. 리더 역할을 잘한다, 귀엽다, 착하다, 편하다, 웃는 게 예쁘다, 다정다감하다, 솔직하다, 포스가 있다, 막내지만 굉장히 잘 챙겨준다. 우리 언니짱 항상 고마워. 아프지 말고. 생일 축하해. 언니 사랑해. 더 잘해줄게. 아~ 따뜻하다. 장제이입니다. 짱제이도 있고. 네. 짱제이. 제이제이. 센? 언니들은 약간 그렇게 부르고 동생들은 세바스찬이라고 부른다. 아, 맞아. 저는 이름 세바라고 자주 부릅니다. 이챙. 채영 언니를 줄여서 챙니라고 자주 불렀죠. 네, 네, 챙니라고 많이 불러줘요. 순니, 순. 올라프. 배순? 올라프 닮아서 또 올라프. 회사에 들어올 때도 앞머리가 있었는데 잠깐 길러보자 라고 하셔서 길렀는데 앞머리 있는 게 좀 더 괜찮아서 뭔가 저희 캐릭터를 확실히 붙이고자 하여 앞머리를 풀뱅과 긴 생머리로 한 것 같습니다. 샵에서 약한 걸로 한번 고정을 하고 오고 가서 수정 볼 때 약간 중간으로 한 번 더 한 다음에 무대 들어가기 전에 가장 센 걸로 칙칙칙 뿌리고 말리고 올라가면 고정이 잘 됩니다. 저는 PD님께서 우리 중에 단발할 멤버는 없는 건가? 하면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단발로 자르게 됐습니다.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스! 스테이씨는 태! 태어날 때부터 이! 이렇게 아니야 사실 실패되셨나? 스! 스테이씨는 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이! 이뻤나? 씨! 씨! 스! 스테이씨를 사랑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 해! 텔레비전으로 보시느라 많이 힘들죠. 그래도 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씨! 씨가 뭐였지? 시청해주세요. 아! 씨! 씨! 씨름씨름 안 읽지 말고 우리 많이 봐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1편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 스테이씨 형 에스콰이어가 소뱃 뮤직비디오도 찍었으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다음 2편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